안녕하세요. 김지열과 함께하는 인천 여행 스케치. 오늘은 두 번째 방문하는 강화 여정입니다. 강화만이 독특하게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풍습 그리고 문화의 향기를 찾아서 저와 함께 아름다운 시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백 김재열과 함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풍경을 거닐며 짧지만 긴 여운을 남겨볼 텐데요. 강화에 켜켜이 쌓인 선인들의 호국정신과 조우하며 그 안에 숨겨진 역사와 유구한 민족성을 재발견해보고요. 곳곳에 산재해 있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시대를 기록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봅니다. 천의 비경이 어우러진 세계사의 보물섬, 강화도가 선사하는 호젓한 낭만 만끽해보시죠. 첫 출발지는 운치 있는 돌담길을 거닐며 발자취 따라 시작해보는데요. 그렇게 경사진 입로를 지나 회색빛 돌계단을 쭉 따라서 올라가 보니 마치 사찰인 듯 보이는 오래된 목조 건물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성당이었는데요. 한국 최초의 한옥식 성당인 대한성공의 강화성당. 이곳이 첫 번째 여정지입니다. 전통적인 조선 한옥 구조물은 물론 불교시 사찰과 매우 흡사해 영락없이 오래된 사찰에 온 것만 같았는데요. 버젓이 유교식 현판을 내걸고 있지만 내부 공간은 기독교의 전통 예배 공간인 서양식으로 꾸며져 매우 이색적으로 연출됐습니다. 즉, 전통적인 한옥 양식에 서양의 기독교식 건축 양식을 수용해 동서양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초창기에 한국 성공의 선교사들이 전통문화를 배격하면서 큰 갈등을 겪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토착화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되기도 하겠죠. 네, 내가 지금 오늘 이 그린 그림은 1900년대 초에 한국 최초의 그 바시리카식 성당 건축입니다. 건물로 그린 역사적인 강화 성공의 성당에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평면상에서 장방형을 이루면서 또 위에는 전창에서 내려오는 그 고창에서 내려오는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2층이 올라가 있잖아요. 2층 형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형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아마 신부님들하고 또 이 건축한 목수가 경복궁을 이렇게 같이 증축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압록강에서 가져왔고 또 그 목수가 도면 없이 아마 신부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내부는 그 바시리카식을 택했지만 외향은 한국의 불교 형식의 건축 양식을 띄웠다 하는 것이고 또 입구에 있는 저 소설 대문 외삼칸 대문체, 내삼칸 대문체 이와 같은 것들이 함께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옥 건축 양식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기록에 남는 그런 성당 건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흑백된 크로키로만 이렇게 그렸어요. 외형적으로 우리 한국 1900년대 초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최초의 바시리카식 성당에 대해서 스케치를 한 걸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즉, 강화 성공의 성당은 이웃과 함께 하려는 공동체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으며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종교 간 화해와 대화를 지향하려는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쉬엄쉬엄 쉬어가는 여유를 한껏 맛보며 길을 거닐어봤는데요. 다음은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줄기차게 항전하던 39년간의 궁궐터 고려 궁지입니다. 이곳은 고종 때 강화도로 수도로 옮기면서 1234년에 세운 궁궐과 관하 건물이었는데요. 그러나 1270년 강화조약이 맺어지면서 허물어졌었고요. 이후 조선 인조 때 다시 행궁을 지었으나 병자호란으로 청군에게 함락된 후 병인양후를 거치며 프랑스군에 의해 거의 불타 없어져 동원과 이방청만이 남게 됐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저항한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과 국난 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주는 장소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조선시대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외규장각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외규장각은 정조 때 왕실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규장 외곽이라고도 불리며 약 100년간의 조선 후기 왕실 문화의 보고 역할을 했죠. 사실 외규장각은 가슴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외규장각엔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궤를 비롯해 총 천여 권의 서적이 보관돼 있었는데요.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책 359점을 약탈당했는데 그 중에는 기록 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의궤를 포함해 국내에는 없는 유일본 30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죠. 그런데 2011년 프랑스 정부가 외교장각 도서 반환에 합의해 조건부 대여 방식으로나마 297권의 옛 전적이 되돌아왔고요. 이를 통해 우리 문화와 역사의 일부까지 되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죠. 비록 현재 고려 궁지에선 고려 궁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당시에는 송도의 궁궐인 만월대와 비슷한 모양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야트막한 뒷산의 이름도 송악산이라 부르는 등 나름 왕궁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화백 김재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강화 동종. 성문을 여닫는 시간을 알리던 종으로 윤지환이 조선 숙종 때 주조를 한 후 1711년 유수 민진원이 정족 산성에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재주조했는데요. 조선 후기 종치고는 꽤 큰 규모로 증축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동종은 조선 후기 아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 작품인데요. 설에 의하면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들이 이 동종을 가져가겠다고 뻘까지 가져갔다가 도저히 무거워서 그 뻘에 두고 갔다는 그런 전설이 같은 설화가 있습니다. 이후 강화동종은 8.15 광복절 제하의 종 타종식에 사용해 오다 1999년 훼손이 우려돼 복제품을 이곳에 설치했습니다. 제 뒤로는 강화동종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인데 저 동종은 모사품입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잘 보존된 장소에 들었는데 그 원형의 동종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고려 궁지에 설치된 강화 동종을 통해서 간결하고 꾸밈이 없는 조선시대 문화적 특징까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보물로 지정된 강화 동종의 실물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진품이 보관되어 있는 강화 역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흔적을 오롯이 간직한 강화도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강화역사박물관. 이곳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옛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를 재조명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박물관 왼쪽 로비에 자리한 강화동종은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전통적인 종 형태에서 벗어나 횡대를 두른 이례적 형식을 취하고 있고 용류에 음관이 없는 점은 돋보였는데요. 그리고 종의 몸체 넓은 공간에는 장문의 명문이 양각되어 기록된 명문에 의거해 숙종 37년에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고려종의 양식이 퇴화하고 조선종의 새로운 특징이 잘 반영돼 있었습니다. 고려궁지에서 보아왔던 강화의 범종은 사실은 이제 모조품이지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은 진짜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종에 금이 가 있고 해서 아마 타종도 못하고 일로 옮겨놨는데 정말 그 만드는 기법이나 역사성에서 굉장히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특히 이 종의 특징은 그 줄이 가운데 두 개 있다는 거죠. 보통 범종에서 이렇게 줄 두 개 있는 게 잘 없는데 그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고 키만 하더라도 2m가 넘고 그 종의 반격만 해도 138cm 이상이니까 상당히 큰 종에 해당하고 또 신라의 범종과 만드는 기법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오리지널을 여기서 보는 감성이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강화 동종을 보면서 우리나라 문화의 뛰어난 우수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강화도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당했을 땐 전란을 극복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고 주변국에서 내륙으로 문화와 물자가 드나드는 주요 길목이 된 강화도.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화도에는 유독 다양한 시대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 전시된 전체 유물 3,841점 가운데 30%가량은 선사시대 걸로 알려져 있죠. 이는 강화에서 선사시대 사람들의 활동이 매우 왕성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겠죠. 한편에선 강화도와 연고가 깊은 단군의 참성단의 모형도도 볼 수 있었고요. 전라도 강진이나 부안에서 생산돼 곡물 또는 상품으로 서해의 좋은 눈을 따라 강화로 유입된 고려청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강화도는 땅을 파면 고려청자가 나온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2층 관람을 마친 후 다음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봤는데요. 그곳에선 고문서인 대장경, 동국 이상국집, 강도 고급시선, 시건 등을 통해 당시 인쇄문화 발달상까지 두루 훑어보았고요. 또한 그래픽 영상을 통해서 외교 장각의 특징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145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반환된 외교 장각의 도서 목록 협상 과정도 볼 수 있어 역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스며있는 역사 이야기가 한가득이었는데요. 1871년 신미양요 당시 치열했던 광성보 전투 모형도가 재현돼 처참했던 흔적까지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광성보 전투는 미군이 개항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략하자 광성보를 지키던 어재연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열세한 무기로 분전하다가 전원이 순국한 격전의 전투로 알려져 있죠. 강화는 역대 시대별로 해상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숱한 애환과 순환을 겪으면서 모든 역사의 민족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역사를 한자리에 모아놓는 것은 이 박물관이 그 역사를 수행하고 또 보아집니다. 뒤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신미양요 때의 리얼한 그 프랑스 함대들이 이렇게 우리의 그 돈대들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려 궁지에서의 약탈해간 의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보관 정리하고 있어서 우리의 역사를 특히 강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자료 역사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학생들과 또는 부모들이 또 학교 교사들이 오셔서 보면 참 교육 자료로서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난한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제2의 수도 역할을 한 강화도. 강화 역사 박물관을 둘러보며 여정이 한결 더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강화 역사 박물관 넘어 드넓게 펼쳐진 능선 위로 탁 트인 전경을 보니 가슴까지 시원해졌는데요. 그곳엔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청동기 시대 고인돌 유적 강화 지성묘가 있었습니다. 암석 덩어리 두 돌 위에 커다란 탁자형의 바위돌이 얹혀진 모양새를 띠어 북방식 지성묘로 분류되는데요. 흙으로 바닥을 수십 층 다진 후 능선 위에 세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인돌로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덮개돌의 무게는 약 75톤 정도 나간다는 건데요. 이 돌을 얹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여 명의 어른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이 무덤의 주인은 적어도 2,500여 명 이상을 거느린 족장으로 짐작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저 거대한 안반을 어떻게 다듬고 세우고 올렸을까요? 사실 덮개돌 밑으로는 두 개의 괴돌과 두 개의 마금돌이 받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두 개의 마금돌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없어진 것 같다고 전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6만여 개의 그 고인돌이 있다 그러는데 한국에 한 3만여 개가 분포해 있다 그래요. 그야말로 세계 문화 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다시 한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웅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쓰러질 듯 저렇게 버티고 있는 수천 년을 버티고 있는 저 고인돌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이 고유한 우리 문화 유산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녹색의 잔디들이 이렇게 주변을 깔고 있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가족단위 또는 단체들이 와서 관람하는 모습을 제가 그렸는데 굉장히 덥고 하지만 그 웅장한 이 고인돌을 보면서 세계 문화유산다운 면모를 작게나마 표현한 것이 저는 오늘 만족스럽습니다. 강화도 일대에는 수십여 개의 고인돌이 산재되어 있는데 북방식, 남방식이 혼재되어 있어서 문화의 다양성을 느끼기 좋습니다. 특히 북방식 지성로는 강화, 인천, 수원, 이천을 연결하는 선을 한계로 그 북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강화의 지성로는 남한선상에 가까이 위치해 학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다음으론 먹는 즐거움과 그리는 재미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장소로 옮겨봤는데요. 음식을 보다 새롭고 즐거운 방식으로 경험하고 그를 통해 자신만의 진정성까지 발견하는 화백 김재열. 사실 이 정도 진수성찬이라면 입이 먼저 동할만도 한데 화백 김재열은 미식보다는 미학을 먼저 발견하는 여정을 택합니다. 매 순간 진실을 더하지만 왠지 이 시간만큼은 진한 애착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자신의 업을 게을리하지 않으려는 식지 않는 열정이 가득한데요. 생각해보면 이렇듯 진심을 다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또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또 다른 의미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사람마다 각자의 행복 기준은 모두 다르게 만들어지니까요. 도화지에 음식을 아로새긴 후 마침내 음식 맛을 보는데요. 이렇게. 예? 여기도. 맛있어요. 요. 오늘 묵밥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주 여름에 답게, 여름답게 시원하고 우선은 시원한 묵밥을 제가 제일 먼저 먹고 싶었던 것이고 과연 먹으면 시원해요. 그 다음에 묵전, 그 다음에 도토리 무침, 도토리 일색으로 했는데 오늘 사실 성당도 돌아보고 고려궁지를 돌아보고 햇빛이 뜨거워서 굉장히 땀이 많이 흘렸는데 그 여름식으로는 굉장히 다이어트하고 도토리 묵이 좋잖아요. 우리 전통 우리 요리로서는 그래서 아주 시원해서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아주 국물 좀 더 먹어볼게요. 아우 상큼하네요. 시원하고 내가 어릴 때 먹었던 어릴 때 겨울에 먹어봤어요. 밥에 이렇게 먹어보는 거를 이렇게 메뉴로 했다는 것도 특징이 있고 굉장히 시원해요. 그 다음에 무의 그 아삭아삭한 그 맛도 들어가 있고 오이도 들어가 있고 아주 시원합니다. 냉국맛 여러 가지 맛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좋고 아주 오늘 잘 선택한 것 같아요. 화백 김재열은 오늘도 먹고 마신 것들을 정감 있는 그림으로 남겨보았는데요. 마치 화백 김재열이 음식을 맛보며 생각한 철학마저 화폭 속에 양념처럼 뿌려져 나온 것 같죠? 이 또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 쪽빛 하늘 따라 펼쳐지는 마지막 여정길. 푸르른 하늘과 어우러진 장관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했습니다. 아름답게 펼쳐지는 도로길을 따라 마침내 도착한 동막 해수욕장. 만이산 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내려가면서 바다와 만나 강화도에서 유일하게 백사장이 펼쳐지는 해수욕장으로 유명하죠. 네, 이 휴가철 피크타임을 이용을 해서 많은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이 동막 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물은 안 들어왔지만 해변에 그 뻘을 체험을 하고 아마 조개를 줍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강화도의 이 동막 해변가를 한번 그려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보리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동막 해수욕장은 여유 있게 쉬어가기 좋은 장소인데요. 또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고요. 만조 시에는 해수욕을 할 수 있고 간조 때는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만일 갯벌의 웅대한 광경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동막리를 비롯해 주변이 한눈에 들어오는 분오리 돈대를 오르길 권하는데요.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 탁 트인 전망과 낙조가 매우 근사하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해변이 파란 물이 보이죠. 그 다음에 저기 모래사장은 하얗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얍돌록 보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조개도 캐고 이런 모습이고, 저는 한가한 카페에 와서 그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빛이 파라솔도 보이고 여인들도 앉아있고 꽃도 피어있고, 이 강화도에서 대표적인 이 유원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 표현했는데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그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화는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섬 전체가 하나의 유적지고, 우리 선조들의 그 애환이 그야말로 담겨 있는 그런 역사의 보고처럼 느껴져서 늘 고맙고 느끼는 것이 많아서 저는 그 화가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강화도입니다. 평화로운 해변에서 즐기는 보석 같은 풍광, 자연이 채색한 감촉빛 바다에 물들면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저와 함께한 강화도 여행 스케치 어떠셨는지요? 강화도는 내딛는 발걸음마다 역사의 향기가 숨쉬는 신비의 섬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강화도 여행을 통해서 강화도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강화도 여행 스케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해양관광의 선두, 현대유람선, 이학갈비, 온누리쭈꾸미, 청기와 장례식장, 캐치옷, 인천교가구, 케이블TV협회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